오늘부터 코타로 오시오의 Always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튜닝은 스탠다드 튜닝이고요. 네, E마이너 키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손을 6, 3, 2, 1에 손을 맞춰 주시고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쉼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쉼표가 있죠? 그래서 으딴다다단단다다 이렇게 첫 마디만 한번 해보면 일부러 한 박자를 넣어주셔도 좋아요. 핫둘셋넷핫둘셋넷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손가락을 요 2번 손가락으로 지금 3을 잡아줬어요. 이런 식으로 오른손은 줄에 맞춰서 연주를 해줬죠. 슬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네, 이렇게 연주하시고 나서 이제 다음 마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디를 보니까 우선 이렇게 항상 악보를 볼때 전체를 바로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요만큼만 보시는 거예요,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이만큼 지분을 조금씩 늘려서 체킹을 하는 거죠. 자, 우선 요만큼을 보게 되면 2하고 3이 있죠. 그래서 여기 2를 1번 손가락으로 누를 거고요. 3을 3번 손가락으로 누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는 2번 손가락으로 눌러줄 거예요. 이러한 모양이 나오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래서 오른손이 6, 4, 3, 2로 손이 맞춰져야 돼요. 6, 4, 3, 2로 맞춰놓고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6번 치고 4번 치고 6하고 3을 같이 쳐주시고 그다음에 뮤트죠, 뮤트. 퍼커시브를 쳐주는데, 뭐, 코타로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 손가락 두 개만 톡 하고 갖다 대는. 네, 이렇게 해서, 왼손을 버리면서 00을 만들어주는 거죠. 왼손이 2, 1, 2로 바뀌는 거죠. 2, 하나, 2. 이런 식으로. 2, 하나, 2. 그래서, 오른손이 이번에는 5, 4, 3, 2로 맞춰주셔서, 이렇게 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E마이너로 빠르게 바꿔 잡습니다. 그 다음 다시 6, 4, 3, 2로 맞춰져서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느리게 한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두 마디를 연습했다면, 세 마디로 바로 가는 것은 절대 좋지 않는 연습이에요. 이두 마디를 완성하는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이게 연주가 잘 나온 다음에 다음 마디를 추가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두 마디만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연주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자세히 보면 4번을 슬라이드 해주네요.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우선 쉼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쉬어주고 나서, 오른손은 당연히 6, 3, 2, 1로 맞춰주시고, 1번 줄을 당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쉼표 잘 기억해 주시고, 친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1번으로 3에서 4 정도를 슬라이드. 이런 느낌이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1번 손가락 기준에서 7, 8, 10, 7. 여기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2번 줄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엄지는 T, 1, 2, 3, 4. 그래서 2번 줄을 2번 손가락으로, 뭐, 1번 손가락으로,
저는 약간 연주를 했을 때는 2번 줄은 2번, 1번 줄은 3번 손가락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좀더 자세히 보면 네,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세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면 네,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디를 볼 때는 요 앞에 있는 녀석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줘야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손가락 네 개가 7, 8, 90으로 맞춰질 수 있다라고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 새끼손가락이 자연스럽게 10프렛을 잡아주고 나머지 8과 9가 1, 2번 손가락으로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10, 8, 9입니다. 이 3번 손가락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6번, 3, 2, 1줄 맞춰놓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반반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손을 버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엄지는 5번 줄로 내려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열로 내려와 줘야 돼요. 5, 6, 7, 8손 맞춰놓고 뒤에 있는 네 박자를 연주해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거예요. 이 마디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여기서 8을 새끼로 잡아주고요. 5하고 7은 1번, 3번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주하신 다음에 찻 하는 순간 손을 5와 7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먼저 완성을 해볼게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더 느리게 한번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 한번 먼저 완성해 봐 주세요. 네, 이어서 두 번째 내용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주한 첫 번째 네 마디를 한번 다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읏. 네, 이렇게 연주를 끝내셨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 보니까요. 또첫 번째 마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어떤 게 어렵냐면, 요 녀석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아직도 그렇고요. 자, 여기 마디를 해보면, 앞에와 동일합니다. 6, 3, 1 맞춰놓고요. 오른손. 슬라이드.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 3을 엄지로 연주해요. 여기를. 엄지로 뚱. 그리고 밑에 1번 줄에 0을 같이. 자, 그 다음에 바로 1번 손가락으로 2를 잡으면서 엄지는 4번. 그 다음에 1번 줄에 3을 쳐주는 거죠. 그 다음 다시 2번 줄에 0.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만큼. 요 앞에는 앞전이랑 똑같으니까요. 자, 다시 엄지 올려놓고 하나,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2 누르면서 둘, 세 번째는 3만.
오른손은 3번 손가락으로 계속 칠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0은 2번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마디를 다시 한번 보면 하나, 둘, 셋, 따, 다, 다. 이런 느낌이죠. 하나, 둘, 셋, 따, 따, 다, 다. 그다음에 다음 마디는 앞전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집도 똑같고요. 자, 그렇다면 또, 아, 나 요만큼 했으니까 넘어가야지 절대 좋지 않은 연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 마디 이제 가볼게요. 자, 여기도 결국에 또 쉼표가 있기 때문에 한 박자 또 쉬어주는 거예요. 으따다다 딴단단단. 그런 리듬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으한 다음에 0 쳐주고, 전 여기서 4를 또 1번 손가락으로 쳐줍니다. 으, 0, 4, 0. 친 다음에 이 6, 6을 저는 2번, 3번으로 잡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은 6, 4, 2를 동시에 치고, 1번 줄에 0 쳐주고, 새끼로 7 쳐주고, 2번 손가락으로 0을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주하는 게 저는 조금 수월합니다. 계속 제가 고민하는 게 어떻게 각도를 보여드려야 가장 편하게 보실까를 연구하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동시에 쳐주고, 그다음에 1번 새끼 0. 그래서 자, 그럼 내가 여기까지 성공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세 마디를 합쳐주세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연주가 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 한마디 보게 되면 A 마이너 코드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세 번째 손가락 떼서 A 마이너 7 만들게요. 그다음에 오른손이 이번에는 엄지가 두번 쳐주는 게 좋아요. 얘로 치는 것보다 엄지를 한 번, 두번 하고 찻 손을 버려서 여기 00까지 여기 절반만 다시 한번 봐볼게요. 앞에 부분. 하나, 둘, 찻, 딴 하는 동안 왼손이 1, 2, 2 이렇게 뒤에 있는 요 구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마이너부터 해보면 하나, 엄지, 찻, 0, 손 바꿔서 하나, 엄지. 그 다음에 찻 하는 동안 손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발에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4 추가해서 2, 2, 4를 만들어서 빰. 자, 여기 한마디 이제 전체 천천히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완성됐다. 그러면 나는 네 마디를 도전해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렇게 내가 완성이 됐다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넘어가지 말고 방금 연습을 했던 첫 번째 네 줄, 네, 아, 네 줄이 아니라 네 마디죠. 자, 여기부터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끝내놓고, 네, 그다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8마디 완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에 두 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노래의 요네 줄, 네 줄이 아니죠. 네, 네 마디. 그다음에 이어서 네 마디를 연주하시고 나면 도돌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줘야 되죠. 처음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네 마디를 연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주하시고 나서 이번에는 악보의 세 번째 줄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줄좀 어려워요. 여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마디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악보 배열 자세히 맞추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마디 먼저 가볼게요. 역시나 여기도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죠? 그래서. 으따둥나 하고 엄지 올려서 이번에는 엄지가 세번 들어가요. 하나, 둘, 셋 하고 이번 줄을 똥 따다다다. 그래서 천천히 그다음에 앞에랑 동일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지금 연주를 한 거였죠? 요만큼을 다시 한 번만 더 해보면. 하고, 이제 세 번째 마디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마디 보면. 자, 앞에서 요, 빰! 이게 연결된 상태에서. 이런 느낌이에요. 00. 자, 오른손이 432로 손가락 맞추고 하고 엄지로 네, 5432로 맞추면 되겠네요. 4를 저는 3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왼손에 3 눌러주고 그다음에 다시 오른손이 321로 맞춰서 네, 해머링 하는 게전 좋더라고요. 받쳐주는 것보다 근데 악보대로 하면 으따다다 디디디디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세 마디 한번 합쳐볼게요. 요만큼 천천히 네, 이렇게 연주가 되신 상태에서 지금 1번 손가락에 요거 이 누르고 있죠?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기억한 상태로 이제 다음 마디 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인,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엄지가 2를 눌러주고요. 요 3, 2, 3을 코드로 잡아줍니다. D7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3, 2, 3 이렇게 잡아놓고 연주를 해보면 바깥에 6번, 1번 같이 쳐주고 가운데 2개. 이런 식으로 우선 4개까지 연주해 주십니다. 4개까지.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슬라이드를 해달래요, 슬라이드.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손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서, 엄지가 7프렛으로 갈수 있게. 엄지와 1번이 둘둘이었죠? 2프렛에 있었는데, 7프렛까지 올라가게. 손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3번 손가락을 빼줘야 여기 누가 0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슬라이드 할 때는 6번만 타격을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1번, 3번, 1번.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연주를 하신 다음에, 요 밑에 한 마디 더 연주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따, 나, 나, 나.
이렇게 끝났죠. 그 다음에 바로 움직이 6번 0 쳐주고 5, 4, 5를 이런 식으로 하고 5, 4, 5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5, 4, 5. 네, 저는 여기에 뭐 해머링, 플링은 없지만 이렇게 슬라이드까지 치고 플링,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뚜둥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A 파트를 천천히 한번더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는 게 A 파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제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처음 갑니다. 이제 노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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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해 놓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엄지 생기면서. 여기서 1번 써주고 저는 2, 3. 하고 도돌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바로 밑에 줄이 아니라 세 번째인 가로 2번 내려와서 엄지 3번.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 부분까지 연결하면 쳐주셨대요. 일단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A 파트를 완벽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